안녕하세요. 대큐 마크스 배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영 발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데크에 앉아 발차기를 차볼 텐데요. 대큐 마크스 자유형 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같이 다리를 벌리지 않게 해주셔야 하며 발등도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등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서로 가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 연습하는 거니 스치면서 연습해 볼게요. 발등으로 아래에 있는 물을 수면까지 올려주세요. 천천히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며 저항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빨라진 리듬으로 물을 밀어주세요. 그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면 위에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발끝이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수면 위에 버블이 생길 만큼 강하게 밀어주세요. 무릎은 많이 굽히지 않습니다. 발목이 유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발등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100회 5세트 반복합니다. 자, 키판을 잡고 배영 발차기를 해볼 거예요. 눕는 방법부터 설명해 볼게요. 어깨를 수면과 가깝게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먼저 눕혀주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미끄러지듯이 누워줍니다. 발바닥으로 밀어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떠 있어 주세요. 뜨고 싶은 만큼 뜨고 멈추고 싶거나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일어나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다리를 굽혀 어깨를 내리고 머리부터 누워주며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만큼 떠 있어 주세요. 일어나고 싶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꼽을 본다는 생각으로 몸을 앞으로 굽혀주고 동시에 무릎을 몸쪽으로 당겨 일어나 줍니다. 만약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뜨자마자 가라앉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몸이 가벼운 낙엽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몸에 힘을 빼주세요. 가라앉지 않으려고 신체 어느 부위든 힘을 주기보다는 3초만 떠있다가 가라앉아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아주 편하게 마음을 먹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몸에 힘을 빼 떠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떠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릴 수 있습니다. 50m 두 번 반복해주세요. 계속 떠있기만 하면 재미없겠죠? 가만히 떠있다가 추진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다리를 움직여봅니다.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발차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형 발차기와 원리는 같습니다. 제 영상 중 자유형 발차기 편을 참고해주세요. 보폭과 리듬은 일정할수록 좋으며 발등이 물 밖으로 올라오기보다 발등으로 아래에 있는 물을 수면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팔을 쭉 뻗어 잡고 있는 키판에는 무릎이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영에도 자유형 발차기와 마찬가지로 업킥과 다운킥이 있으며 다리가 굽혀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업킥입니다. 무릎을 밀어냈고 다리는 쭉 펴져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운킥이 이루어지겠죠? 역시 무릎은 펴져 있습니다. 다운킥에서 다시 업킥으로 무릎 올려낼 때 이 타이밍에서 무릎이 굽혀지고 그로 인해 힘 있는 킥을 올려낼 수 있습니다. 올려내는 업킥, 내려오는 다운킥, 다시 업킥으로 힘 있게 밀어내기 위해 무릎이 굽혀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킥이 이루어지는데요. 강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떠있을 때부터 가라앉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떠있다가 킥만 차면 가라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이 아주 심하게 굽혀져서 킥판을 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무릎이 심하게 굽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상체가 물속으로 더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위쪽으로 당겨내면 몸은 물속으로 더 가라앉게 되며 가라앉더라도 추진력을 주면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지금 보면 무릎 아래 정강이로만 물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킥에 힘이 실리기 어렵겠죠? 게다가 우리가 물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려면 발끝 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무릎을 몸 쪽으로 당겨내면 물의 방향이 발끝이 아니라 몸 쪽이기 때문에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혹은 발끝 쪽으로 보내는 물보다 무릎을 당길 때 가져오는 물의 양이 크거나 같다면 제자리 혹은 뒤로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무릎을 너무 펴는 경우. 무릎을 폈을 때 물을 밀어내는 방향을 한번 볼게요. 위, 아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무릎을 펴고 킥을 차면 거의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물을 밀었을 때는 지금 보이듯 발끝 쪽으로 밀어야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위아래 위아래만 반복하면 뒤쪽으로 밀어내는 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멈추게 되겠죠? 게다가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흔들어 어깨나 골반으로 만들어지는 물살에 물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목까지 몸쪽으로 당겨서 꺾고 킥을 차게 되면 아예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보세요, 저도 제자리에 있죠? 발등으로 물을 보내는 방향과 굽혀지는 타이밍을 꼭 익혀보세요. 오늘은 배영 발차기를 배워봤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킥을 차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끊어끊어 차면 앞으로 더 안 나가게 될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충분한 이미지 트레이닝과 연습이 동반된다면 킥 향상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